안녕하세요 여러분, 연박사입니다. 오늘은 짠, 바로 포켓몬 신작 리멘트 리뷰하려고 하는데요. 리멘트 안 한지 좀 된 것 같죠? 신작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조금 밀렸어요. 되게 예쁜 거 제가 들고 왔으니까 저랑 하나씩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리멘트는 이렇게 생겼고, 숲속의 작은 이야기? 이런 식으로 발매가 된 것 같아요. 좀 친숙하고 예쁜 형태로 개별 디오라마 형태로 나왔는데 이거 하나씩 같이 열어봅시다. 풀박스 개봉할게요. 개봉했고, 저는 이번에는 국내 리멘트 취급샵에서 구매했어요. 제가 기존에는 아미아미에서 한 4개씩 직구를 했는데 이 리멘트 가격이 올라가지고 이제 4개 하면은 관세 범위 조금 벗어나서 관세를 주고 사면 전혀 메리트가 없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국내에서 샀습니다. 가격은 1150엔이라고 되어 있네요. 목소리가 조금 차분하게 들린다고요? 지금 시간이 현재 새벽 2시 정도 됐는데, 최근에 읽은 책에서 자기 개발은 내가 원하는 삶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것들을 성취를 좀 조그만 거라도 먼저 해보자. 그래서 저의 게으름을 좀 타파하기 위해서 하루에 정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매일 몇 시간씩은 편집을 하자, 편집을 못하면 촬영이라도 하자 했는데 오늘이 첫날인데 제가 피곤해서 잠든 바람에 새벽에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찍고 다시 마저 자려고요. 자, 첫 번째. 하나, 둘, 셋. 짠! 아, 피카츄랑 통통코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벚꽃 배경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피카츄랑 통통코. 통통코는 뭐 이런 게 끼워져 있네? 아마 파손되지 말라고 해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피카츄는 이렇게 기대어서 자고 있는 모습이네요. 공대문 여전히 있다. 꽃이 한 송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배경은 이렇게 생겼고요. 막 디테일이 그렇게 좋다기보다는 필요한 만큼 그냥 들어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꽃은 여기다가 이렇게 딱 꽂아주면 되고, 피카츄는 여기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통통코는 이렇게 꽂아주면 쉽게 간단히 완성할 수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벚꽃이 참 색깔이 사람 설레게 하는 재주가 있어요. 그죠? 아래는 붉은색 벽돌로 마감을 했네요. 그리고 명판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피카츄랑 하네코라고 써져 있습니다. 디테일한 마감이 좋은 피규어라기보다 이런 느낌 자체, 분위기 자체가 좋은 피규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피카츄 표정은 이런 식으로. 통통코 표정도 귀엽죠? 제가 좋아하는 포켓몬 중에 솜솜코가 있습니다. 솜솜코. 아마 예전부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솜솜코 좋아한다고 제가 인형도 사고 그랬거든요. 다음 두 번째는 과연 뭘지. 어쨌든 아까 자기개발 얘기를 마저 하면, 여러분도 한번 작은 것부터, 진짜 사소한 것부터, 하루 30분 산책하기 뭐 이런 거라도 시작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14일만 하면 된다고 하거든요. 보통 습관이 자리 잡는데 저도 노력해볼 테니 여러분도 함께 노력하는 걸. 자, 하나, 둘, 셋. 짠! 진짜 예쁘다. 이거 세트 진짜 예쁘다. 와, 색감이 일단 죽여줍니다. 아, 대박. 해바라기 파츠가 이렇게 4개나 들었어요. 짠, 이렇게 풀숲인 것 같고, 빠모트, 빠모의 진화형 빠모트랑 히마너츠, 이렇게 빠모트랑 해너츠가 들었습니다. 해너츠 진짜 본 적 없는 것 같아. 피규어로 너무 귀엽다. 너무 예쁘게 잘 나왔죠? 그리고 빠모트는 빠모에 비해서 색깔이 약간 연해지는 게 특징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안 그러면 사실 잘 구분이 안 가서 그런 것 같긴 해요. 큰 변화가 없는 포켓몬인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색깔까지 구분을 좀 준 모습.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꽂아주고 이런 느낌으로 꽂아주면 될 것 같아요. 빠모트랑 해너츠. 너무 예쁘다. 이 분위기가, 이 색감과 이 분위기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좀 평화롭고, 이거는 장식장에 넣어야겠는데? 마음에 들어요, 되게. 근데 이렇게 두 개는 잘 고정이 돼 있는데 이 안쪽에 있는 두 개는 약간 헐겁거든요? 근데 어딜 꽂아도 헐거워. 이게 맞는 자리가 있으려나? 여기 이곳저곳 다 꽂아봤는데 다 헐거워요. 그냥 마감이 안 좋은 걸. 어차피 가지고 놀 건 아니고 전시할 거라 상관없긴 하지만, 빠모트랑 해너츠 너무 예쁘다. 다음. 무거운데? 앞에 거에 비해서 확 무겁네요. 자, 하나, 둘. 아, 오리선이다. 아, 무거운 이유가 있었네. 엄청 크네요.
번째는 이렇게 세 번째는 꼬리선이 나왔습니다. 2세대까지는 그래도 아시는 분들이 많죠. 저는 열심히 봤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으로 빈 나무 사이에 이렇게 열매를 쌓아놓고 있는 꼬리선인 것 같아요. 표정이 이제 보니까 약간 화나 있네? 그죠? 집을 지키는 것 같기도 하고. 일본 이름은 오타치인가 봐요, 오타치. 그래서 이렇게 집을 지키는 느낌으로 나왔습니다. 열매를 지키는 건가? 자기가 열심히 모아놓은 것좀 지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빨간색이 열매로 포인트가 들어간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얼핏 잘못하면 조금 심심해 보일 수도 있겠다 싶긴 하거든요. 뒤에 빨간 열매가 이 안쪽에 있는 게잘안 보이기도 하고, 근데 대신에 여기 밖에 하나 있는 것도 그렇고, 이런 디테일 덕분에 조금 더 이제 개별 피규어로서 완성도가 사는 것 같긴 합니다. 이런 이기긴 디테일도 잘 들어가 있네요. 세 번째까지 봤고요. 네 번째. 하나, 둘, 셋. 나우하다. 왜 이렇게 이뻐? 왜 이렇게 이쁘게 나왔어? 대박. 아니, 너무 깜짝 놀란 게 나우화가 너무 이쁘게 나왔는데? 크기도 조금 크고 이번 피규어가 조금 다 작은 애들이라서 나우화가 특히 피규어가 조금 더커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이 뛰는 모습이 너무 예쁘게 나왔습니다. 크기는 약간 가차 크기만 해요. 그러니까 리멘트에서 가차 크기만 하면 큰 거거든요. 이 정도 사이즈가 된다. 표정도 예쁘게 잘 나왔고요. 나우아는 9세대 풀타입 포켓몬 스타팅입니다. 이번에 인기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나우아가. 이 디오라마는 이렇게 생겼는데 너무 싱그럽죠? 되게 싱그러운 색깔을 사용했어요. 레몬그라스라는 느낌이 떠오르는. 헉, 이거 부러졌어. 이런 미친. 이거 원래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이건 왜 굳이 이렇게 꽂아가지고 내줘가지고 이렇게 파손을 만드는 거지? 아, 열받아. 가슴이 갑자기 아파버리니.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이런 느낌의 디오라마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나우와 배에다가 찔러 넣어가지고 이렇게 연출을 하는 거겠죠. 해바라기는 잘 보호해서 보내줬으면서 이거는 그냥 그대로 보내가지고 파손을 만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색감 진짜 죽이는데 아쉽다. 다음 순서하면 되니까. 하나, 둘, 셋. 짠. 예뻐. 제가 사실 이것 때문에 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아, 물론 나머지도 다 예뻐서 사긴 했는데 이 라플레시아가 되게 예쁘잖아요. 1세대 포켓몬 중에 되게 개성 있게 잘 만들어졌다. 자연물을 잘 활용해가지고 나왔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포켓몬이에요. 이렇게 딱 보면 약간 라플레시아가 살것 같은 그런 좀 우거지고 습기 넘치는 그런 데로 표현을 해주는 것 같죠? 물 위에 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물이거든요. 물 표현이 돼 있고 그 위에 통나무가 하나 있고 여기에 라플레시아가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으로 연출을 해준 겁니다. 아, 너무 예뻐. 라플레시아. 특히 또 1세대라서 그런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뒤에 풀은 좀 이국적인 느낌을 주려고 해놓은 것 같아요. 뒷모습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이 앉아서 이렇게 빵긋 웃고 있는 게 괜찮네. 귀엽다. 숲속의 작은 이야기라고 했으니까 뭔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건가? 이 라플레시아가 앉아서 뒤에 조금 신비로운 느낌도 나잖아요. 또 5번 라플레시아였고요. 근데 사실 피규어가 다 괜찮은 것 같네요. 특정 하나만 예쁜 게 아니라 전부 예쁜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짜잔. 약간 지금 계절감과 어울리는 피규어가 나왔습니다. 키노코코, 버섯고랑. 뭐야, 버섯고 이 디테일 뭐야? 너무 귀엽잖아. 머리 위에 단풍 묻어 있잖아. 너무 예뻐. 아, 이거는. 진짜 예쁘, 귀엽다. 이렇게 단풍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이 단풍, 쌓인 단풍 위에 이렇게 버섯고 올라간 모습. 어디 끼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단풍 속에 이렇게 팍 파묻히게 돼 있어. 너무 귀여워. 그리고 뭔가 이런 칙칙한 꽃을 꽂게 돼 있네요. 가을 느낌 딱 나게. 지금과 어울리죠? 그리고 이 위에는 찌르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찌르코가 크기가 큰 거야? 버섯고가 작은 거야? 둘이 크기가 이렇게 비슷하네. 찌르코가 더 큰가? 그죠? 가지를 살짝 이렇게 내려주고 찌르코 꽂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완성. 가을 느낌이 물씬 나네요.
예쁜데 이것도 좀 칙칙하긴 하다. 다른 게 좀 너무 이렇게 푸릇푸릇해가지고. 근데 딱 보니까 겨울 컨셉이 없네요. 근데 없는 게 예쁜 것 같기도 해. 이게 전체 이렇게 여섯 종을 놓고 보면 조금 봄, 여름, 가을만 컨셉으로 나온 느낌 같거든요. 제가 보면 여기 피카츄랑 나우하는 약간 봄, 좀 싱그러운 느낌. 파모트랑 라플레시아? 라플레시아는 좀 계절감이 없나? 이렇게 두 개가 여름인가? 좀 여름 느낌 나죠? 해바라기도 있고. 그리고 고리선이랑 버섯고가 좀 가을 느낌 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아, 나우아는 이거 조금 더 굳어야 되네요. 여러분은 오늘의 원픽 어떻게 되시나요?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저는 근데 아무래도 또 이 해바라기 있는 빠모트가 가장 시선을 사로잡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빠모트가 시선을 사로잡게 화려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맛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거 리멘트 신작 리뷰 같이 해봤는데 오늘 연구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귀여운 연구, 더 재밌는 연구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